안녕하세요. 네, 이데일리 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황금 주도주들에 대한 2분기 실적 리뷰를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쉬운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쏠림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수급이 또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신저가를 기록하는 기업들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오히려 해당 기업들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의 어떤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접근하시고 진입한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분할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심리적인, 멘탈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왕지사 파란색이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 것보다는 빨간색이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도 편하고 좀더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한다면 나는 저 기업이 더 빠져도 더살수 있는 총알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분할 매수를 조금 조금씩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들의 강의는 혹시 또 차후에 되면, 시간이 되면 또 강의를 준비해서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실적 성과를 일궈낸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 성과라는 건 직전 분기에서도 좋은,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좋은 실적을 낸 기업들. 그렇죠? 재차 다시 한번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제가 선별을 해서 지난주에 네 종목,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네 종목 정도를 다시 한번 리뷰,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명신산업이라는 기업이고요. 그렇죠? 사실 좋은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못 갔습니다. 우선 자동차 부품 섹터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되는 시점은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현대차, 기아,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보게 되면 여기에 밸류체인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에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렇죠? 삼성전자의 물건 납품하고 있는 1차 벤더사, 2차 벤더사, 3차 벤더사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부품이라든지 관련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벤더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이러한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섹터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도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다르게 봐야 되는 시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에 컨센 대비 무너진 기업들 되게 많았어요. 서현이와 아진산업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왜 주가가 지난주에 하한가 가까이 하락했을까요? 그동안 높은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실망할 정도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들이 출회되고 차익 실현되고 투매가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낙폭을 키운 겁니다. 결국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흐름들도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복절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보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근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주가가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는데, 그건 업종에 따라서 내려갔을 뿐이지 그 기업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16.6%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배 정도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보다 한두배 정도 좀안 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이 왜 주가가 눌러져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고객사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기업들도 중요하다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명신산업의 주요 기업은 글로벌 EV, T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고객사는 당연히 현대차, 기아. 근데 이 회사가 특히나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들은 미국 법인이에요. 이 심원이라는 미국 법인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미향 매출이 계속 좀잘 나오고 있고요. 좀 약간은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악재 발목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테슬라가 지금 보면 저가 차량, 그쵸? 출시도 하고요. 기존 차량에 대한 가격 인하도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도 좋았고 매출액은 좋았지만 이번 2분기 때 테슬라의 영업이익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보단. 그 뜻은 판가를 계속 낮췄기 때문에. 그렇죠? 매출액은 커지지만
판가가 낮아지게 돼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그 다음에 대한 전략과 대응에 대한 방안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그러한 전략들이 어떻게 보면 추후 더 높은 실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은 글로벌 EV 업체랑 같이 그 교회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현대차, 기아차 매출 비중은 30%, 글로벌 EV 업체 매출 비중은 72%인데 특히 미국 그리고 중국향 매출이 많이 커졌다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어요. 특히 이제 운송비, 운반비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운반 보관료가 전년동기 대비해서 30% 줄었다는 부분들이 되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비율도 많이 하향 안정화됐다는 것도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익성은 좋아지는데 원가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에 컨센을 상회할 수 있는 좋은 영업이익을 거뒀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플은 지난주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8배 정도입니다. 근데 전기차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멀티플이 몇 배죠? 올해 멀티플로 봤을 때 100배 넘어가는 기업도 있잖아요. 이 회사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와 룸도 많은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상장 이후로 계속 좀 실망적인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도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동사에 대해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명신산업을 좀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명신산업 관련돼서 이제 2차전지 좀 얘기 드릴 때 2차전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에 집중하자. 그 중에서도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집중하자. 이런 부분들이 또 제가 바라보는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뷰포인트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기업은 저 이제 지난주였죠. 그렇죠? 중국인 단체 여행에 대해서 6년 만에 재개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어요. 지지난주에 뉴스가 나왔었고 월요일까지 그런 모멘텀을 받았던 것 같은데 아난티라는 기업은 뭐 초유의 실적을 기록해낸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한 1,800억 정도 나왔고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3,500%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난티를 가져왔을 때 이 회사는 다른 호텔 회사들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분양 사업입니다.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호텔 회사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호텔을 지어서 그렇죠? 거기에 숙박료를 받음으로써 BEP를 넘기면서 수익성을 높아가는 구조가 될 텐데 아난티라는 회사는 분양을 한다고 얘기 드렸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실적을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적이 한 100억대 정도 영업이익이 났던 기업인데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난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빌라주드 분양권에 대한 부분들이 2분기에 잡혔어요. 그리고 아직 안 잡힌 부분들도 3분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결국 아난티라는 기업의 핵심은 이 분양사업에 대한 효과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일회성 이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난티의 투자 매력도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이 2분기 보여준 1,844억 원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텐데 앞으로 이 기대치가 계속적으로 꺾여나간다고 한다면 그렇죠? 실적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적으로 못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분양사업에 워낙 또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분양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 투자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양사업에 대한 성과들이 계속적으로 잘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양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운영 대행에 대한 수익도 같이 잡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사업을 계속한다면 분양사업들이 한 번에 잡히면서 어마어마하게 실적도 잡힐 수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그 관련된 운영 수익까지 같이 누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점 오픈도 좀 있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또 진입하는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분기도 2분기에 대한 실적을 넘어서는 부분들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500 숫자가 잡힌 게 분양 사업이 잡힌 거예요. 올해 대략적으로. 그렇죠? 4천억 정도가 3분기에 잡힐 수 있다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뭐 이런 부분들이 편차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잘 만들어가는 기업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호텔 부문 쪽에 어떻게 보면 신규 또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앞서 선도해서 나갈 수 있는 리딩 컴퍼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난티라는 기업은 사실 투자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같이 가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노란톡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도 드리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얘기를 좀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톡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가 채널에는 장전에 이제 오전 시황 자료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평가된 성장주 검색기도 드리고 있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어떤 실적 지수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립니다. 보게 되면 저는 뭐 많은 기업을 알고 있지는 못해요. 다만 실적이 계속 성장하거나 실적이 턴어라운드 기업들을 찾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잘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하셔서 그런 기업들 받아가시고요. 그 종목들로 투자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보는 종목들이 어떠한 실적들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관심 있게 보세요. 얘기하면은 당장은 안 가더라도 시간 지나 보면 어느 순간 올라가 있더라 얘기들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QR코드인데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셨어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셔도 되시는데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은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가고요. 문자 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혜택들은 다 100% 무료입니다. 오셔서 적극적으로 많이 문의도 남겨주시고요. 질문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좋은 기업들 알아가시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좀 리뷰 드릴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 사실 이제 텔레칩스랑 칩스미디어를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칩스미디어는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주가가 거의 두 배 넘게는 올랐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봐야 될 종목은 텔레칩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34억 정도가 됐었는데 55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배, 약 3배 정도 실적이 잘 나와주는 모습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도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현재의 주가 자체도 실적 대비 싼지에 대한 판단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하반기 실적이라고 또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차를 좀 보게 되면 저도 차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옛날 차들의 계기판을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화살표 표침만 있고 숫자가 적혀있는 그 정도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지금 차들 보게 되면 지금 나오는 신차들을 보게 되면 통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터치도 되고요. 다양한 기능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디스플레이들이 휴대폰의 앱과도 연동에 대해서 되면서 차량에 대한 정보도 줍니다. 전기차라고 한다면 충전 정보도 나오고요. 주행거리도 나오고요. 현재까지 타고 있는 주행거리도 나오고요. 현재 이 차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대한 GPS 정보까지 줍니다. 이런 차량 인포테인먼트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텔레칩스잖아요.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 칩. 그렇죠? 근데 자동차 시장이 역성장해도 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기존 레거시 모델들이 신차 모델로 바뀐다고 했을 때 그렇죠? 매번 그렇잖아요. 20 이상 뭐 땡땡 그렇죠? 차량용 모델을 제가 직접 얘기하기는 상업적 표현이 들어가니까 못할 것 같고요. 대신 기존의 구 모델에서 신 모델이 나올 때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신차 보세요. 계기판이 되게 멋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터치 스크린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텔레칩스에 대한 기대치는 앞으로도 계속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표를 보게 되면 지능형 자동차
이 부분이 지금 압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완성차 업체들도 어마어마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들을 탑재를 시키기 시작했고요. 보세요. 차가 딱 보더라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표 또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순이익이 잘 나온 건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이제 칩셋 미디어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잘 나온 겁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일회성 수익은 의미가 없어요. 그 회사가 본업으로 돈을 얼만큼 잘 벌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매우 크게 상행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명진산업 얘기 드릴 때 전방 고객사를 다각화해서 가질 필요가 있다. 고객사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현대차가 무너져도 이 기업 해줄 수 있고요. 그렇죠? B라는 회사가 무너져도 C라는 회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일본향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믹스 개선을 통해서 수익성 높아지고 있고 원가 절감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환율이 1,330원 중반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그렇죠? 환율 효과도 다시 한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3분기에 다시 한번 또 수출향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T&L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T&L은 지난주에 얘기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결국 차량이라는 건 소비재죠. 물론 이제 고관여 소비재겠죠. 그렇죠? 고관여라는 건 이 제품을 한번 살 때 어마어마한 고민들을 하겠죠.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시는 샴푸 이런 거는 저관여죠. 그렇죠? 근데 저관여가 아니라 고관여 제품 살 때 고민들을 많이 하겠지만 이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결국에는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차량이 뭐 50만 키로 탄 차를 계속 탈 수 있나요? 폐차 시켜야죠. 그럼 새로운 차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텔레치스라는 기업의 수요, 이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전반 고객사를 납품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아진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황금지도 리뷰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정종택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거기서 문자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조평가 성장률 검색기 드려요. 대신 뭘 알아야지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셔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채널 추가하시면, 그렇죠?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에 대한 푸시 알림도 드리고 있고요. 문의 남겨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2분기 실적 잘 나온 리포트도 좀 자료는 준비는 해놨어요. 문의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다 드릴 테니까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이제 리오프닝 주 관련된 얘기 드릴 때 토비스와 코텍이라는 기업을 같이 얘기 드렸어요. 근데 이 회사들의 기업의 주가 흐름이 완벽하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코텍은 좀 힘을 내줬으면 바라겠고요.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 부침이 있는 형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토비스는 그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모니터에 대한 부분들, 카지노 모니터의 수요가 잘 나왔어요. 3분기 때. 그리고 기대감이 하나 더 있는 기업이에요. 전장용 디스플레이,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텔레치스와 마찬가지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되게 멋있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멋있게, 좋게, 기능이 많아지게 바뀌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카지노 모니터에 대한 수요도 회복되고 있고요. 이미 작년에 카지노 모니터 수요가 2019년 이상을 상회했어요. 계속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여행들 많이 다니시면서, 그죠? 카지노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재미로, 그죠?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 보면
왼쪽 도표보다 오른쪽 도표의 성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충분히 대변해주는 도표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장 쪽은 아직 부진하긴 한데 적자폭을 줄였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중국에 대한 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 또 중국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자동차 회사들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나눠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장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거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카지노 모니터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글로커드텍이라는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3분기부터 연결 재무 제표로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대한 실적 성장폭은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 인수한 이제 세일하이텍에 대한 시너지까지 중장기적으로 기대감을 같이 가져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코텍과 토비스의 주가의 흐름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앞으로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를 명확하게 해줬느냐 안 해줬냐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코텍이라는 기업은 본업으로서 뭔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토비스라는 기업은 본업은 턴어라운드 했고 전장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전장이라는 부분들 결국 모빌리티 자동차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챙겨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적의 온기에 제대로 반영된다고 한다면 하반기의 성장폭은 2분기보다도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황금지도주 좀 리뷰를 드려봤어요.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도 분명하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실적이라는 것도 사이클이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렇죠? 오셔서 많이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른다는 걸 알려고 하지 않을 때가 가장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많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마지막 한번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예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인데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가고요. 네, 문자 안 들어가셔서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가이드라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종택이라는 전문가가 과연 종목 선정하는 거에 있어 성구안이 있는지 오셔서 같이 검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혜택들 서두에 드린 것처럼 다 드릴 테니까 오셔서 다 받아가시고, 이제 여름도 거의 막바지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날도 조금씩 선선해질 것 같고요. 즐기는 투자를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